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있는 분들은, 저희 팬들이지만, 네. 참, 냉정하시고, 냉철하시고, 사리분별 바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께서, 아, 2% 살 빠졌네요. 그랬더니 밑에 분이 댓글 달아서, 네. 아니야, 아니야, 머리 깎아서 그래. 아,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새의 말로? 몰라요? 2,000원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게 2,000원 비싸진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이거 모르시죠?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제 뼈 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은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왜 2,000원 네. 비싸졌다라고 하냐면 네. 뼈와 살이 분리될 정도로 때렸다. 그뼈 없는 순살 치킨이 2,000원 비싸거든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더 꺼서 돌려서 2,000원 비싸졌다라고 하는데, 야, 너 때문에 2,000원 비싸졌잖아. 이렇게. 그뼈 맞았다는 얘기죠? 네, 그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얘기입니다. 아, 일단 뭐 머리 잘 어울리십니다. 네. 요 얘기 시작하고 오늘도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2,400선에서 살짝 밀려서요. 2,39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1포인트 1.33% 올랐고요. 오늘은 뭐 큰 변동 없이 좀 편안하게 상승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1.3%면 예전이면 거의 폭등까지는 아니라도 많이 올랐다라고 봐요. 뭐 급등 뭐 네. 이렇게 표현할 건데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별뭐큰 이슈 없이 그냥 조용히 오늘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요새 뭐 3% 정도 뭐 올라줘야 한 2% 뭐 네. 늘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차장님. 왜냐하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올랐거든요. 예. 뭐 이런 영향 뭐 이 정도는 올라줘야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어제 그 영향에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31포인트나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는 450종목, 하락 종목 수가 360종목. 네. 뭐 아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뭐 한 6, 700종목 정도는 올라줘야 네.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면서 상승 종목 수는 조금 부진했고요. 네. 그래서 뭐 관심 종목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파란 불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했었던 하루였고요. K자 시황이네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오르고 아, 내리는 그렇죠. 건 양극화. 내리고 양극화. 네. 바닷물이 갈라지듯이. 네. 그리고 코스닥은 뭐 그나마 뭐 좀 더 괜찮. 최근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반대였습니다. 코스닥이 7포인트 0.85% 오르면서요. 874선. 네, 거래를 마쳤고 740종목 상승했고 500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올랐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역시 확진자 수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에 외국인이 많이 팔기 시작한 게 최근에 네 8월 27일부터였거든요. 예. 아, 뭐 그때부터 이제 팔기 시작, 매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막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MSCI 리밸런싱 이슈도 같이 있었죠. 31일날 그러니까. 31일날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죠. 그때 맞춰서 미리 정리를 좀 시작했던.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임박인가요? 네, 너무 임박이고 네. 아니면 날짜를 딱 맞추거나 네. 패시브면 날짜를 딱 맞춰야지 미리 이틀 전에 팔 이유는 없거든요. 딱 맞추거나 해야 되는 건데 참, 차장님도 참 우리 채팅창의 시청자분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어디서 주워 듣고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약간 그런 네,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아,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아, 제가 말도 안 된다고는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31일 날 1조 6천억 원 팔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2천억 순매수. 예. 확진자 수가 200명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확진자 수가 2,000명 2천 아 200명. 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2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88명 그다음에 해외에서 유입 7명. 네. 그래서 195명.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거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주말에 결정을 한다라고 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이제 높은 단계의 방역을 한다,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외국인이 예. 매수할 여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뭐 그런 거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는 11월 전에 백신을 뭐 배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FDA에서 10월 22일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대상으로 FDA 승인과 관련해서 뭐 회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게 코스피 상승에 특히 이제 대형주 상승에 조금 원동력이 됐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상승해서요. 1188원에 장을 마쳤고요. 뭐 코스닥 수급은 별게 없었습니다. 개인이 40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9억 순매도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별로 큰 영향을 크게 뭐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시장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은 어떤 게 또 있었어요?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일단은 오늘 세 가지가 움직였습니다. 친환경, 테마로, 뭐, 네, 예. 뭐 이렇게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아주 막 급등을 했거든요. 왜요? 뭐 정부에서 이제 정부의 지금 한국형 뉴딜 이 정책의 두 가지가 디지털 뉴딜과 네. 그린 뉴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정책적 이제 지원을 쏟는 게 그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차,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 예. 이런 쪽이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워낙에 많이 빠져섰던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이 어떻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정말 준비디오만큼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 최근에 오늘도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뭐 유니슨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아주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예전에 들어보셨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차트 보시면요. 7배, 8배. 최근 뭐 한 1년 동안 그렇게 예. 올랐거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향후 5년간 170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정부에서 100억, 민간에서 100조, 민간에서 70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게 꼭 우리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어제는 독일이 그린본드 발행을 했는데 60억 유로 발행 그러니까 조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독일 정부가요? 네, 10년짜리 예. 10년 만기 350억 유로 그러니까 5배가 입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독일 정부가 정부 용도 주머니 용도로 쓰는 돈인데 이거 그렇죠. 정부가 쓰는 건데 이거는 친환경 정책에 쓰는 돈 그린 쪽으로만 맞습니다. 주로 쓰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건데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뭐 오늘 하나솔루션, 유니슨 뭐 이런 태양광, 풍력 이런 업체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예. 참고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LG 화학 정도만 올랐는데 이건 뭐 분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이제 이틀 연속 테슬라가 좀 하락하면서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고 그 다음 날 12%가 올랐거든요. 예. 12.9%인가? 거의 이제 액면 분할하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 전기차 관련돼서는 뭐 아주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 내린 건 뭐 다른 그 누가 팔았다면서요? 네, 이제 2대주주인데요. 영국계 네. 이제 투자 펀드인데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네. 기간마다. 그래서 한 개의 종목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한도보다 더 많이 있으면 그걸 팔고 좀 줄어든 거 새로 사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용도였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7%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 한번 팔았고요. 상반기에 한번 팔았고 그래서 6%대였는데 이번에 한번 더 팔아서 4.5% 이렇게 해서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전일 테슬라는 장중에 15%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마이너스 5%로 끝났어요. 역시 밑에서 뭐 서학겜이라고 하죠 요새. 적감에서 제가 있긴 있었다 네. 말이죠. 근데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주식을 팔 때는 비중 조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팔았다는 말과 동의어인데 그 이대주주가 파니까 뭔가 이제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의심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판단을 더 할 수 있으니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 비중 조절입니다. 라는 설명을 한 듯한데 저는 그 두 가지 차이를 그게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펀드는 원래 특정 종목을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이상은 가질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랬으면 아 그래서 팔았구나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팔고 나서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지만 우리 기준에 맞춰서 비중 조절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요 항상 그렇죠. 네. 근데 펀드가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긴 하죠.
많습니다. 뭐 일전에 뭐 삼성전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주가가 한창 오를 때는 이제 비중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해서 뭐 그 규정을 고쳐야 된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뭐 한국에서 좀 나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건데. 네. 아무튼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엔비디아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RTX 3000 시리즈라고요. 예. GPU. 예.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30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 알아요 저도. 네, 죄송합니다. 왜 너는 그런 거 모르겠지라는 전제를 하고 그런 눈빛으로 말씀하십니까? 강조한 겁니다. 뜨끔하잖아요 제가.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제 이게 호평을 받으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 관련돼서 이제 그 반도체 업장들이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발표했었던 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8나노 공정을 이용하겠다 만드는데 만들 때 네. 원래는 엔비디아가 제품을 어디에다 그럼 주문했었어요? TSMC를 이용했었는데 이게 이 삼성전자 8나노 이거는 네. 삼성전자뿐이 못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 이 8나노를 이용하는 이유는 원가 때문입니다. 네. 7나노를 이용할 때보다 한 50%에서 30% 정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엔비디아의 이번에 신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안 올랐다라고 해요. 오히려 뭐 어떤 품목은 가격이 더 떨어졌다. 네. 성능은 더 좋은데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평을 받았는데 삼성전자의 8나노 기술 뭐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예.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큰 업체들 이제 IBM 이 있는데 IBM, 퀄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추가됐다라는 것이 고객사로 예. 그렇죠. 아 이렇게 큰 회사랑 큰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만든 경험이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서 노리고 있는 데가 인텔입니다. 인텔까지도 수주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텔, AMD 좀 더 나가서는 애플까지도. 네. 애플은 뭐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뭐 인텔 정도만 수주를 하더라도 그 TSMC와의 격차를 굉장히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이쪽과 관련된 파운드리 관련된 뭐 이제 장비 업체들, 네. 뭐 원익 IPS는 이런 업체들도 동반. 오늘 반도체가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코스피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으로 오늘 상승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꼭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 아니더라도 그렇군요.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아, 정말 매번 또 목돈 쓸 일 돌아오네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놓친 사람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재미를 볼 만한 사람들이 네. 또 이게 10월 초에 청약을 하거든요. 10월 초면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이제 기대감을 이제 불러 일으켰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도록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을 한 3조 정도로 상장 후에 네, 예. 네 봤었는데. 봤는데. 이번에 나온 이제 계획서에는 6조까지 보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네. 이게 BTS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면서 이게 갑자기 한 방에 두 배로 빵 뛰어버렸습니다. 네, 가치가. 네, 가치가.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공모가 상단을 찍으면 4조 7천억 원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이제. 방시혁 의장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거기 이제 지분을 24% 가지고 있는 넷마블 네. 넷마블도 오늘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전 고점이 그러니까 넷마블이 상장하고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네. 그런데 역사적 고점까지 오늘 경신을 하는 투자한 회사들이 이제 상장하고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보유 지분 가치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두 배가 돼버린 현금화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쪽이 이제 다 급등을 했고요. 뭐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엔터 업체들 이렇게 되면 빅히트 엔터가 시총이 4조 7천억 원에서 5조 가까이 되면 PER로 치면 60배 정도 됩니다. 네, 1년간 버는 수익.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돈 버는 거에 비하면 뭐
60배가 된다. PER이 60배인데 예. 지금 엔터 3사의 평균 PER이 한 30에서 35배 정도 되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아무리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군요. 즉 BTS의 수익 모델은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다. 뭐 YG나 SM은 그냥 그때그때 뭐 예를 들면 콘서트 하려면 콘서트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해야 된다면 또 딱 별도로 홍보해야 되고 여기는 이미 모여있는 분들이 있어서 마치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다 여기는. 그래서 가치를 꼭 그렇게 같은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도 듣긴 했는데 이거 IPO 할 때 예. IPO 할 때 이제 적정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이 피어 그룹이 있겠죠. 피어 그룹이 있습니다. SM 말고 JYP랑 JYP랑 YG랑 예. 하나는 잘 모르겠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그럼 넣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YG나 이런 거 보고서 쓰는 사람들이 얘는 60배인데 얘는 30배는 저렴해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인해서 오늘 엔터 업종들도 오늘 동반 상승을 그러게요. 장 좋다는 뜻이에요. 네. 대개는 또 다르게 삐딱하게 보면 엔터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 새로운 고래가 들어오면 기존의 상어들은 좀 팔고 고래 살 거 아니겠는가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차피 상상력이니까 그래도 그런 논리로 올랐군요. 네, 유동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절. 그러게요. 여기 멤버들도 주식 받았다는 뉴스가 오늘 있더군요. 네. 계산해 보면 네. 뭐 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1인당. 네. 증여를 받았다고. 증여로 받았습니까? 뭐 스탁 옵션 뭐 이런 형태로 받을 수도 있지. 증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증여. 아마 저 대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그냥 나눠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나눠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아마 상장 전에 이제 기업 가치 판단해서 아마 증여세 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러워서 하는 얘기였어요. 네. 뭐 잘 되시면 저도 좀 젊을 때 돈 너무 많으면 안 좋은데.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삼촌한테 맡겨 그럴까 가서 이런 얘기도. 그냥 귀여워서 하는 얘기인데 혼나죠. 큰일 납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 저 우리 오빠들한테 가서 뭐 네. 다른 뉴스 좀 하나 더 전해주세요. 오늘은 끝났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예. 네. 고맙습니다. 번번이 고맙지만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